창조주이신 우리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아이들에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살리는 것은 너희의 이름 구역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생명 되신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이 아이들의 남은 평생을 친히 살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어디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그래서 이 제목이 뭐야? 성도에게 마땅한 말. 성도가 뭐니? 성도가 뭐야? 마음에 그리스도로 살아간 자가 성도야. 교회를 다니는 자가 성도다? 아니다. 좀 이따도 나오지만 누가 성도다고?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다? 성도다.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네. 이 생명이 없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 항상 말하잖아. 유정단과 무정단이지. 근데 22일 동안 어미 닭속에 품여 있다가 나왔어. 근데 거기 생명에 있는 유정단은 거기서 삐약! 하고 병아리가 나와. 근데 무정단,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기를 언제 팍 걸어버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만 누구다? 성도다. 어떤 생명?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이 어디서 산다?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뭘 하냐면 좀 맨 위에 뭐라고 적어졌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평생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다? 성도다. 알았지? 그래서 주는 뭐다 그랬어? 통치자. 내 삶을 통치해 나가시는 자. 예수님, 아니, 주 예수, 예수는 누구다 그랬어?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다? 성도.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 성도의 마땅한 바. 그러면은 설교 끝났네. 성도의 마땅한 바가 뭐야? 주님의 통치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구원자를 영접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권으로 살아가는 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시는 자, 그게 성도. 끝났네. 그러니까 성도의 마땅한 바, 그러면 총체적으로 딱 말하면 그냥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성도가 마땅한 삶이다 그거야. 근데 그것을 조금 인수분해해가고 해보자고. 그렇게 마땅한 삶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 첫째,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음행과 오가 뜨거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은, 얘들아, 아까 음행과 오가 뜨거운 것과 탐욕이 우상 숭배란 나에게. 우상 숭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 다른 것에게 예배 드리는 것,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뭐라고? 우상 숭배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 자식을, 돈을, 내 출세를, 내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있는 거야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얼마나 우상 숭배를 현실화하고 있냐면 엄마들이 하나님, 예수, 하나님보다 우리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말은 칼로 찔러서 죽여서 다 찢어 발려가지고 불 살라서 죽여라. 그렇게 하는데 내일이 하고 간다니까. 그 사흘길을 가, 사흘길을.
그러니까 가다가 표현이 말할 수 있잖아. 어머 나 미쳤나 봐. 또 하나님 이름으로 오다를 내리시겠어. 그래서 내가 분명히 사단의 음성을 들었어. 변할 수 있는데 사람을 길을 가도 마음이 변치 않아. 그렇게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다 내리시면 보내드리는 그것이 누구다고. 성도고 보내주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 하나님 예수님을 끌어다가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 나 출세하게 해달라고 하잖아. 승진할 때 승진 시켜달라고 기도 부탁하잖아. 이번에 합격 얘기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만 교회 다니지 삶 자체는 거의 다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야. 오늘 똑똑히 알아야 돼. 이해가 됐냐? 지금 엄마들 만약 여기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불러가신다. 어떻게 해야 돼? 아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게 누구다? 성도의 마땅한 바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은 땅의 지체라는 거야. 근데 그 땅의 지체가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폴드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야 지금. 이해가 됐지? 그래서 너희들이 뭐 탐욕이 있거나 우선 이렇게 막 시기 질투하거나 악한 것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 뭐 살펴보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맞다 틀리다. 틀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 누가 말씀하셨어? 성경에서 말씀하셨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야. 너 일어나라 하면 38년 된 병자도 벌떡 일어나는 거야. 뭐 물리치료 그런 거 필요 없어. 알았지? 그래서 성도에게 마땅한 말을 얘들아 절대 성도는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어. 단원에서만. 그 다음에 너희들아 성도에 마땅한 반응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괜찮아.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빨리 스킵하고 해야 될 것을 좀 집중하게. 그렇지? 자, 보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 어떤 것들? 아까 우상 숭배에 속한 모든 것들. 아까 말했지? 음행 온갖 그런 거 탐욕, 부정, 사욕, 음란 뭐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아 형님 죽겠네 그러면 5천원 이렇게 하잖아. 그것이 다 이런 의식화 시키기 위한 것들이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너희들도 집에서 엄마가 아이고 정말 살기 힘들다 엄마 5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그 성교비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 좋아. 실패만 시키는 것이.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 근데 얘들아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 줄 아니? 내가 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니? 그러시면서 그것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얘기야. 그래서 절대 그 이름조차도 부르면 안 돼. 아까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불교, 유교 등등 다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믿는 사람들도 정보로 다닌다고 그러더라. 깜짝 놀랐어 그 말 듣고. 그런 사람이 시글시글하게 뭐 한다는데 어떻게 이 원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중에 아니 그 우상 숭배가 뭔 줄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 자식, 출세 뭐 하여튼 승진 등등 아까 말했잖아. 아 그거 하면 내가 지금 아 그럴 수 있죠. 이왕이면 승진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하죠. 그게 미혹이라는 거야. 항상 말하지 흰색이 반대는 무슨 데 미색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 7인데 마귀의 숫자는 몇이야? 6이라니까. 그래서 이 단이라는 것은 끝에 한 명만 틀려. 그러니까 죽은 쭉 가는 데는 똑같아. 그러니까 위 똑같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야? 끝에 가서 하나님 영광이 아닌 사단의 영광.
뭐 사단에게 예배드리는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는 그 결국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를 느끼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항상 주목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자,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왜 부르지 말아?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두 번째, 뭐하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일상생활하고 살았던 내 새끼, 내 돈, 내 출세, 하나님 영광에서 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야. 알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쨌든 시편 1편 6절에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뭐라 그래?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 복 있는 사람. 그래갖고 첫 번째가 뭐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가 복 있는 사람의 먼저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먼저 단정하게 돼.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얘들아,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해야 할 것들을 또 말씀하셔. 이거 됐니? 그럼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에베소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자, 그들에게 함께 하면 안 돼. 그게 뭐다고 지금? 성도의 마땅한 바다 이 말이야. 지금 계속 너희들이 듣기는 해도 지금 제목하고 이거하고 연결을 하면서 들어야 돼. 성도의 마땅한 바가 지금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들이 누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애들이다. 왜 그 애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 걔네들은 불순종하는 아이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라고 해놨거든? 불순종하면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아, 나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 여기서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안 해,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해라. 요즘 이조 시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지가 주인 되어서 성경, 제2의 성경을 써가고 있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걔네들하고는 절대 하면 안 돼. 아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돼. 그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딱 큰 폴더로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안 실래. 안 해?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해가 됐지? 그래서 그걸 그들과 절대 함께 하지 말라는 삶을 사는 것이 유방해야 될 일이라고. 성도 얘 마땅한 바다고.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이 만남이 엄마를 중요해. 만남이. 하와가 에덴동산에 있었는데 뱀을 만나버리니까 영원한 천주로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면 그대로 실낙원이 되버려. 낙원이었는데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을 살게 되니까 너희들 절대 하지 말아라. 근데 얘들아, 걔네들이 아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지? 걔네들이 누군 줄 아니? 그래. 걔네들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야. 그래. 이 헛된 말, 이쪽에서도 나오는데 이 헛된 말은 사단이 주는 말이야. 그래서 아까 그랬지?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래? 너 결코 안 죽어. 뱀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하와한테 하는 말이야. 너 절대 안 죽어. 5절에 뭐라 그래? 오히려 네가 하나님한테 그래. 그걸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헛된 속임의 말을 우리한테 한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봐봐, 만약에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에 사단의 말을 하는 헛된 속임수의 말, 이 세상이 말하는 헛된 속임수의 말이 시들시들시들시들. 아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지금 2주 시대야.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뭐라 그래? 너희들 요즘 엄마 사춘기가 5살 왔다래. 사춘기라는 말이 단어가 성경에 있어 없어? 이 세상이 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 사춘기야. 그 강렬되면 큰일 나. 해가지고 구조를 걔가 왕이 되게 만드는 게 세상을 헛된 속임수의 말이야. 이해가 됐다? 그 다음에 선택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결혼하면 3년 되면 당연히 부부가 이제 정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뭐 다른 짓을 해도 하나하나 싸워도 괜찮고 뭐 하여튼 이해 등등 해도 괜찮다 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 세상을 통해서 사단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엎어버리는 삶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 절대 성공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이거 갑자기 그냥 게임 하면 안 돼. 게임 안 하고 어떻게 친구를 사귀세요? 그럼 나 학교에서 왕따 당하라고요? 이렇게 한 것이 헛된 속임수의 말이라고 세상이 주는. 그 다음에 엄마들이 제일 잘 쟀는 말이 뭔 말인지 아니? 쟤는 독립심을 키워야 돼. 우리는 그것이 아주 악한 말 중에 악한 말이야. 세상이 주는 속임수의 말이야. 헛된 말 정도가 아니라 속임수의 말이야. 왜? 우리는 절대 은종의 존재로 살아야 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내 안에 그리스도께 절대 의존으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내가 독립심에서 내가 알아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의 독립심을 강한 아이로 키워야 되는 것이 자녀교육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슬로 복지기 보면 뭐가 나오니? 이렇게 안전, 생리적인 욕구, 안전, 부작용, 그러니까 다섯 단계 맨 끝에 보면 뭐라는데? 자아실현의 법칙. 자아를 실현하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헛된 속임수의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 그냥 그게 뭐 마슬로 법칙이 그런다더라. 그래서 꼭지점에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 독립심이 되고 좋다 한다 그러니까 다 공부하고 다니는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시키고 하고 자아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자아는 어려워. 자아가 있으면 천국을 뭔가. 그런데 이 세상은 다를 실현하래. 그게 헛된 속임수의 말. 그들 성종하지 말아라. 누구라면, 성도라면, 성도라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 알았지? 네. 그래서 요즘 봐봐. 아이들한테 매를 때려서 키워야 돼. 안 때려서 키워야 돼. 무엇에서 그랬어? 성종에서. 아이들의 미련함이 수월을 가니까 그 수월에서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가니까 그 미련함을 벗겨내는 것이 채찍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도 성경은 모든 부부가 책망과 발음과 의도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였죠. 근데 부부도 안 해. 책망도 안 해. 그게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는다고 완전히 이 세상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완전히 거꾸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지 않냐면, 나 요즘 세대에 이렇게 엄마 말을 내리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좀 바보여야. 그렇게 이 세상을 너희들이 말하는 거야. 거기에 속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애들하고 같이 그 동거와 친구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친구들, 여자들도 마찬가지. 야, 요즘 시대 때, 나 가서 밥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밥 혼자 차려놓고 네가 해줘. 아니야, 나는 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와서 해주는 걸 좋아하셔. 하, 너는 지금 언제 얘기냐. 그런 것도 사냐. 완전히 네가 바보 되는 거야.
네가 가고 있지? 네가 가고 있지? 그래서 자, 하지 말아야 돼. 성도에게 마땅한 반대 하지 말아야 된대. 첫째 뭐라고 그랬어? 그 이름 조차도 부르지 마라. 두 번째, 왜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 무서운 숭배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니까. 세 번째는 뭐다 그랬어? 그들과 함께 절대 친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것이 있어. 첫째 뭐야? 해야 할 것인데 누구든지 누가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까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야. 아까 그들이 누구라고 했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 그 자가 누구다고? 불순종하는 자. 그들이 나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라 이 말씀이셔. 그러니까 아까 이쪽하고 비슷한지 똑같지? 알았지? 그래서 절대 같이 울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랬어. 너희들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너무 잘 주무셨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감사의 말이야. 엄마 밥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밥을 먹냐 이거예요. 그렇게 먹는 사람은 밥을 먹는 거야. 근데 그 말 안 하고 쭉쭉 먹는 것은 처먹는 거야. 알았지? 네. 먹을래? 처먹을래? 더 해야 돼. 더 순품격이 있으면 어쩌니? 잡수시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정말 그 감사하는 말을 대신하라 이 말이야. 감사하는 말을 안 한다면은 안 하는 반대말이 뭔지 아니? 그렇게 하고 에베소서 5장 4절에 해줬어. 그거는 마땅치 않는 말이다 이 말이야. 아까 밥을 해줬어. 그러면은 아까 감사하는 말은 엄마 수고하셨어요. 맛있어요. 저 이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고 하셨어요? 남편들도 특히 남편들 딱 젓가락 하자마자 의외로 짜 싱거워. 우리 여자들은 이럴 수 있겠지. 성격적이 아니면 처먹지 마. 그런 거 하면 어쩐다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땅치 않은 말이다. 그럼 너희들도 밥을 밥상을 딱 받는 순간에 이렇게 엄마 그렇게 맛이 없어. 내가 이거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대신해서 감사하는 말을 써라. 그렇게 하고 있죠. 엄마가 옷 사다 주셨어. 엄마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어떤 옷을 사줄까 그렇게 하고 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엄마가 사러 갔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있을까? 이걸 마음에 들어갈까? 이 사이즈는 맞을까? 막 그랬단 말이야. 그거 너희들한테 딱 갖다 주셨어. 근데 딱 보자마자 엄마 내가 이 색깔 안 좋아하고 아직도 몰랐어? 이렇게 그런 그 여기서 보면 희롱의 말,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그 대신 무슨 말 말? 엄마 감사해요. 항상 더운데 더운 날씨에 저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성도다? 알았지? 그러니까 성도가 되기가 쉬워 어려워?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쉬워?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너무 쉬운 일이야. 이게 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도 화평의 영이고 하나 되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입에서 말이 나오는 이쁜 말만 나오고 기가 막혀. 정말 너희들이 경험해야 돼. 안 이쁜 말이 나온다. 그 말은 너희 안에 다른 영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인지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절대로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흘리고 그러면 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러면 어쩐다고 그랬어 아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대. 아 못한다고 못하는 거야 그냥. 알았지? 그래서 세 번째, 얘들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세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아까 빛의 자녀들은 항상 얼굴 밝아야겠지. 이렇게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여기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감사. 그럼 여기가 빛의 자녀들의 기본이 뭐니? 포에스. 이 얼굴에서 S1번이 뭐니? 스마일. 그 다음에 두 번째 C. 세 번째 Speak. 그 다음에 네 번째 Stand up.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딱 들어오시고 엄마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앞에까지 딱 가지고 엄마 아빠랑 나가시면 아빠 다녀오세요? 엄마 다녀오세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딱 들어오셨으면 딱 일어서가지고 쌤 안녕하세요? 이렇게 4S로 그것이 뭐다? 빛이 있는 빛된 자녀의 사인이 될 말이야. 그걸 해라. 누가 해야 될 마땅한 바야? 성부가 해야 될 마땅한 바다.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 교회 들어올 때도 꼭 인사청문 들어가고 많이 앉아있으면 성도야 아니야. 이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냥 이 사람이 예수님이 딱 그래. 오른쪽 양에게 얘들아 너희들 나와 함께 영생에 가자 그래. 영생이라 하면 천국에 간다 이 말이야. 쉽게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인데 가자 그러니까 얘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네들 뭐 저거 가요? 그래 가. 얘네 아시는 줄 아니?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야. 내가 배고플 때 엄마가 나를 배고픈다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눈 줬잖니.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 얻었어. 내가 입원했었을 때 아팠을 때 찾아왔잖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다 와서 위로해줬어.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짜는 너희들은 막 성교사로 나가려고 하잖아. 사명 그런 것에 보면 내 몸을 더 불태워서라도 주의 일을 함께 하소서. 그런 주의 일을 안 해도 된다니까. 진짜 주의 일은 이제 엄마가 얘기할 때 내 엄마 이게 주의 일이라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성도의 마땅한 바.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엄청나 큰 거야. 그냥 삶이야. 삶이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다. 직장에서도 아, 자네들 다 선교사로 갔어. 선교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난 맨날 이렇게 일만 하고 있대. 그래. 엄마 바쁜지 몰라. 그 일터가 선교지라니까. 일터에서 만나는 직원이 선교사야. 이해가 가고 있어? 네. 삶이,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내 어떤 사람이 내 친구는 사회에 나가서 간호과장 하고 무슨 회사에 요리 하고 그러는데 나는 맨날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는 하고 있고 팔자는 왜 이런데 믿는 사람이 아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에 속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뭔 짓거리 하고 있대? 그래. 그 설거지 하는 게 청결한 일이라니까. 설거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속이는 것이 누구냐? 사람들이 속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이 뭐야 지금? 성교하고 있다고. 공부의 최선을 잘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주의 일을 하고 있다니까? 알았지? 그래서 대충할 거야? 최선을 다할 거야? 최선을 다해야 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모든 이렇게 그 국제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 근데 모든 여기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해놓고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열매가 가지.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 여기서 지금 오늘의 키는 이거야 지금. 오늘의 키는 이거야 이거. 모두 착함. 얘들아 착하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생각이 나? 할머니 우유 드세요. 힘드시죠? 길 가는 할머니 거지한테 어떻게 아까 그 배고픈 사람 우유 드세요. 그것도 착해. 근데 형제 중에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골도전서 13장에 보면 아까 할머니 우유 드세요 한것보다 더한 것은 내 몸을 불살라는 줬어. 우유 한 잔 준 게 아니라 내 모든 재산을 털어서 구제를 했어.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 마태복음 25장 보고 골도전서 13장은 뭐야?
25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함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선하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3장 1절로 아니 1장 4절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육과 여섯 동안에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 좋았다가 보시기 좋았다가 그 좋았다가 선이야 착함이라. 그러니까 착한 것은 우리가 행할 때 착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오, 내 마음에 맞다 합격이다 그것만 착하다고. 근데 내 몸을 불타는 게 존재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다. 그러니까 밥 한 끼 주는 게 착한 거야 내 몸을 불살려내 주는 게 착한 거야 밥 한 끼 주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는 게 착한 거야. 그 착함을 통과하게 돼 원래 말로.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토비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4절로 31절에 쭉 보시기에 좋았다라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다가 내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창세기 2장 18절이야. 뭐라고 적혀있냐.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 그러니까 아까 좋다가 뭐였어? 호구. 아니다.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뭐라 그래. 그래서 로토구 이 말을 처음 쓰시는 말이야 지금. 다 내가 좋은 보기에 좋았다 보기 좋았다는데 어머 아담이 혼자 있네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돌무대비를 지으리라 그리고 화를 만들어주시라. 그럼 벌써 감이 가지. 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것은 둘이 있는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은 혼자 있는 것이구나. 어, 내가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것은 좋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로톱이야.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둘이 하나 되어서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 같이 혼자 내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한 것은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알았지? 네. 너희도 소름 안 끼쳐. 나는 지금 소름 끼쳐. 알았지? 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행위가 크냐 정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선이고 악이고 나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막 큰 것만 하려고 그래. 이해가 됐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너무 중요한 열렬된 말인데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어.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될 때 보시기에 좋았다가 또 그렇게 된 거야.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과 네가 하나 되는 남편으로서 그리스도가 된 보호자로서 내가 하와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내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 내 이 삶의 과정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갔던 사람 이 사람만이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친구가 돼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는 거야. 너무 멋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을 들어야 되겠냐 안 들어야 되겠냐. 너희들 뭐 독립심 뭐 사춘기 큰일 나 그래. 그런 말이야 엄마한테 주장해서 너희들이 갑질을 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봐봐 밀가루가 있고 밀가루가 있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합쳐서 갖고 하나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알곡이 있어 알곡. 우리가 알곡신자라 그래. 알복신자는 아직 성도가 안 된 거야. 성도가 되는 것은 그것이 감으로 빠져야 돼. 그러니까 봐봐, 콩이 있으면 콩이 또르르 지금 마음대로 굴러다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다 믿고 있어. 성도, 그리스도가 있어. 있는데 자기가 아까 혼자 사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로봇 통과.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사람 하나는 돼야 돼. 그래서 가루가 돼야 돼. 근데 가루도 그러면 다 날아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가루가 안 날아가게 하려면 어때야 돼? 기름으로 반죽을 해야 돼. 그래갖고 하나로 묻혀야 돼. 그 기름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내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 된 자만이, 그래서 그 반죽된 것을 집어서 삼켜서 빈술물로 나오는 그 과정까지 끝나는 사람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고. 그러니까 성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예수 믿는 것이 성도다?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도다 이 말이야. 이가 이제 성도의 마땅한 바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신부를 찾는 거야. 한번 정리하고 결론 내자. 자, 오늘 어디 있다고? 에베소서 5장 3절. 제목이 뭐냐고? 성도의 마땅한 바. 그럼 성도의 마땅한 바는 어째? 두 개로 딱 나누니까 성도의 마땅한 땅의 지체들을 죽여라.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절대로 같이 함께 하지 말아라. 세상에 소문된 말을 듣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감사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해야 하는데, 빛의 자녀의 모든 착함은 그 열매는 모든 착함인데 그 착함이 뭐다? 하나 되는 거다. 그래서 결론, 자기 부인하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하늘의 구원을 받는 삶으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게 된다. 이가 됐지? 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들어올 때도 그냥 쓱 쳐 들어오지 말고 다 좋게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꼭 그런 포맷으로 그 시즌과 날조를 잘 놓고 가서 명찰까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일이 되기를 축복한다. 네. 기대하고 우리 축하한다. 네,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아들을 그리스도의 친구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귀한 생명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걸 놓치지 말고 세상과 사단을 단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나는 평생의 우리 아들의 삶을 바라면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